원신 유비들 이건 걸러듣자. 골파 유비들이 캐릭 뽑을 때 꼭 걸러야 할 말이다. 나선 사성으로 깬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유비들이 깬 거 못 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걸러듣기. 얘 좋다 쟤 좋다고 다 뽑다가 패스할 수 있다. 그니까 그거죠. 결국 첫 번째 돌파에서 맥락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좀 핫했던 주제가 라이덴 명함을 과연 딜러로 써먹을 수 있냐. 라이덴은 무조건 이도를 해야 딜러로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 한창 많았었잖아요. 라이덴은 명함으로 쓰면 딜이 너무 약하고 이도를 해야지만 딜러로 쓸 수 있는데 이거 무조건 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좀 너무 나간 말이긴 하죠. 뭐 실질적으로 라이덴 명함이 딜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타 딜러들에 비해서 막 그렇게 스펙이 짱짱해도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라이덴 이돌이 너무 효과가 말이 안 되는 편이잖아요. 그 방어력 무시 효과가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이돌이 효율이 되게 좋은 라이덴 입장에서 이돌을 하면 무조건 성능이 좋다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라이덴 뽑아서 딜러로 쓸 거면 라이덴 이돌을 해야지 기대값이 나온다라는 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나는 충분히 명함으로도 딜러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또 관련된 게 호두 일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았죠. 왜냐면 호두 일돌이 편의성이 이제 많이 달라지니까 강공 메커니즘에 있어서 스태미나 덜 먹는 게 얼마나 큰지 아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라이덴하고 호두 제외하고도 솔직히 돌파를 해야지 딜러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의견은 많았죠. 실상 명함 딜러로도 그렇고 명함 서포터로도 그렇고 충분히 명함으로도 나선 36별은 할 수 있는 실정이고 굳이 나도 5성 캐릭터 돌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성 캐릭터 돌파를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5성 캐릭터 라인업에서 픽업 캐릭터는 따로 딸려 나오고 거기서 5성 캐릭터 노리다가 4성 캐릭터는 저절로 돌파가 되긴 하거든요. 물론 안 나오는 캐릭터들은 진짜 안 나오긴 해요. 근데 픽업 라인업에서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뽑으면 그것도 이제 노려볼 수는 있겠죠. 물론 4성 캐릭터를 노려서 뽑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행위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베넷 1돌이라거나 뭐 행추 1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향릉 3돌인데 4돌 맞춰주고 싶다 하나 정도 먹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명함도 없는 상태에서 파루잔 6돌 같은 거 만들겠다 이런 것만 아니면 충분하거든. 어차피 여기 써져 있는 의견처럼 나선 36별이 엔드 컨텐츠인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명함이건 돌파건. 근데 이제 돌파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냐면 엔드 컨텐츠인 나선 비경을 훨씬 더 수월하고 빨리 클리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들어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캐릭터가 이 정도 세다는 거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솔직히 컨텐츠 자체는 명함으로 클리어를 못할 컨텐츠가 없습니다. 뭐 딜러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진 지 오래죠. 온필드다 이제 그리고 온필드에 나오지 않는다 약간 이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아직까지 많은 다른 게임을 하는 유저라거나 지금 게임하는 유저들한테는 온필드라는 개념이 조금 친숙하지가 않아요. 모든 RPG 게임이나 그런 게임에서 아직까지는 온필드라는 개념이 그렇게 막 친숙하지 않아. 그래서 차라리 딜러, 서포터, 힐러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원신 많이 한 사람은 온필드 개념은 알겠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거나 이제 원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온필드 개념 알려주면 그건 또 너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원신 4성으로 다 깬다 이 말도 솔직히 좀 어렵죠. 왜냐면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딜컷이 빡빡하거든요. 이 4성 캐릭터로 깬다는 것 자체가 조합도 많이 타고 딜컷도 많이 높고 심지어 돌파도 많이 타. 그래서 4성 캐릭터로 다 깬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고인물 장난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뉴비가 하기에는 힘들고 최근에 나선 올라온 사람들이 도전하기에도 좀 빡세. 근데 괜히 5성 캐릭터가 있는데 4성 캐릭터로 깬다라는 말은 좀 힘들긴 하죠. 근데 뉴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5성 캐릭터 하나 뽑아가지고 같이 끼워 넣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떨어지니까. 물론 못 깨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확실히 5성 캐릭터를 끼워가지고 나선 비경을 도전하는 거랑 4성 캐릭터만 가지고 나선 비경을 도전하는 거랑 난이도가 다를 거예요.
4성으로 깨는 게 훨씬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행양배 제외하면 레진 아깝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요즘에는 풀 캐릭터 정도는 좀 키워도 된다고 봐. 요요도 그렇고 뭐 프렌지아도 그렇고 이 정도면 좀 더 투자할 만한 것 같긴 해요. 걔네들은 이제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프렌지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매를 가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걸러듣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무작정 이거 좋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 소리 듣고 뽑다가 나중에 이제 가차 계획 망해가지고 우수수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하는 결이 두 가지가 갈려요. 첫 번째는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진짜 개사기 캐들, 이거 있으면 게임 난이도가 달라진다 하는 캐들을 첫 번째로 노리는 게 좋고, 그게 아니다 하면 나는 게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뭐 컨트롤이나 나선 비경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애정캐가 1순위. 그냥 나는 오픈월드 돌아다니는 거 좋고 게임 재밌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애정캐가 1순위고요. 2순위는 이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사기캐, 그 라인업에서 이제 뽑는 게 훨씬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카즈아, 뭐 라이덴, 종려, 나이다, 야란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종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라인업에서는 이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거에선 무조건 뽑아가면, 좋은 라인업들에서 뽑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 남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유비한테 아니 다이로크 좋아요, 다이로크 충분히 쓸만함, 다이로크 한번 상치해서 뽑아보세요 막 이런 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다이로크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다이로크보다 좋은 캐릭터들이 현재 많잖아요. 같은 코스트를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캐릭터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이루쿠를 추천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 물론 본인이 다이루쿠를 뽑고 싶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뭐 상시로 넘어가면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일단 뭐 픽업이라는 가정하에 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뉴비분들한테 처음 추천하는 거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딜러 먼저 추천하긴 해요. 초반에 쉴드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그다지 없어 진짜로. 제가 최근에 무게를 하면서 나선비경 10층까지 봤단 말이에요. 10층을 다 깨봤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12층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면 종려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12층 바라볼 거면 종려가 필수가 되거든요. 일반 필드에서 그리고 나선 저층 그 라인업에서는 내가 봤을 때 초반에 필요한 거는 쉴드나 힐러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딜을 채워줄 수 있는 딜러가 필요해요. 답답해 죽어요 진짜로. 애들은 강해지지, 월드 레벨은 올라가지, 딜 넣어가지고 그 몬스터 잡아야 되는데 딜이 박히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게임 하기가 싫어가지고 멘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쉴드는 솔직히 말해서 비약을 한다고 친다면 30식 영양키트랑 바바라 정도로 커버가 되는 수준이야. 필드에서 맞는 그런 데미지, 비경에서 맞는 데미지는. 종려 마렵긴 한데 종려가 필수냐고 물어보면 그다지 필요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는 초반에 딜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필드 기동성이 뛰어난 애들, 카즈아라거나 아니면 야란이라거나 이런 애들 위주로 좀 더 추천하긴 해. 솔직히 방랑자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필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필드에서 느린 게 진짜 스트레스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개념으로 추천하긴 하는데 솔직히 종려를 추천해도 할 말 없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종려를 뽑고 나서 게임이 달라졌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추천하는 건 본인 게임 성향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나는 컨트롤이 안 돼서 남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게임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 종려를 먼저 뽑는 게 맞아. 이거는 본인 게임 스타일에 따라서 뽑는 게 맞지, 제가 딜러를 추천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제 게임 스타일에 맞춰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게임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 뭐 어차피 원신이란 게임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 아니라서 나선 비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인물들이 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게임 재밌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